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것이 오늘 알려드릴 두 번째 무기이자 제가 제 몸을 고칠 때 쓰던 방법입니다.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보세요. 무기는 세 번째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도구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걸까요? 혈당기. 혈당기 그거 40밖에 안 하는 거. 이게 무슨 당뇨를 막는 무기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빠르게 당할 가능성을 낮추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미 당뇨에 걸린 분이나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는 분이나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00 이상이신 분들이 당뇨를 막거나 더 나빠지지 않게 할 무기 세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공복혈당 100 이하이신 분들은 시간 낭비니까요. 뒤로 보기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그냥 바로 정답부터 알려드리고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당뇨인들 보통 식후 2시간에 혈당을 재서 180 이하로 유지시키는 것이 목표인데요. 식후 2시간에 측정하지 마시고요. 잘 들으세요. 식후 1시간에 측정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핵무기급 당뇨 막는 도구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당뇨를 없애는 무기냐고요. 뻔한 이야기니까 뒤로 가기 하실 거라고요. 한 분이라도 더 이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해 초반에 중요한 정보 다 담고 지금 말하는 속도도 엄청 빠르죠. 좀만 더 보고 가세요. 영상 후반부에는 좋은 일하는 이벤트도 있으니까 끝까지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은 몸속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된 형태는 이런 그래프를 따릅니다. 인슐린은 기저인슐린이라고 해서 음식을 먹지 않은 평소에도 계속 분비되면서 인체 내 에너지원인 혈당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음식이 들어오면 이걸 감지해서 빵 하고 1차 분비가 이루어지면서 음식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입되는 포도당을 처리합니다. 1차 분비로 급한 불을 끄고 나면 보다 완만하게 분비되는 2차 분비가 남은 포도당을 서서히 처리합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나 지금 당뇨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1차 분비량이 적어 초반에 밀려드는 포도당을 감당하지 못해 혈당이 초반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식사 1시간 혈당 측정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아직도 식후 2시간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후 2시간의 혈당을 재면 이렇게 초반에 피크를 찍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당뇨에 걸린 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식후 1시간 혈당을 재어 수치를 보고 내 췌장이 현재 1차 인슐린 분비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나와야 하는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지금 숫자로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먼저 만약 여러분들이 정상인인데 당뇨가 애매하다 이런 경우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 당뇨인의 경우 설명드릴게요. 당뇨가 애매한 정상인이 식후 1시간 혈당을 측정해서 140이 넘는다면 몇 년 안에 당뇨에 걸릴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해결책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당뇨인의 경우 당연히 식후 1시간 140은 훌쩍 넘겠죠. 당뇨인들은 혈당 피크가 정상인에 비해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으니 1시간에서 2시간까지 15분에 한 번씩 재보세요. 그리고 최고값이 180 이하가 나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200이 넘어간다 걱정 마세요. 이것도 다 제가 해결책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식후 1시간 측정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후 2시간 180 이하와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 드시죠? 다릅니다. 식후 혈당은 상승했다가 어느 지점에서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당뇨약을 먹으면서 식후 2시간 혈당 수치가 병원에서 권장하는 수치인 180 이하라 하더라도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300을 찍고 2시간째 180으로 쭉 떨어졌다면 300까지 다녀온지 모르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당뇨인들은 1시간부터 15분 간격으로 혈당을 측정하면서 자신의 최고 피크 혈당이 얼마인지 스스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15분마다 측정을 하는 이유는 당뇨인들은 혈당 피크가 당뇨 진행 기간에 따라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으니 꼭대기 지점이 언제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건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양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보시라고 여러 구간을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면 이걸 잘 파악할 수 있는데 가격이 워낙 고가라 그냥 집에 있는 혈당기로도 자주 측정하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만약에 괜찮다 그럼 잘하고 계시는 것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비당뇨인이 식후 1시간 140을 넘어 160, 170이고 당뇨인이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최고 혈당 180 이상 200, 250, 300 막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것이 오늘 알려드릴 두 번째 무기이자 제가 제 몸을 고칠 때 쓰던 방법입니다.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보세요. 무기는 세 번째까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라면집에서 라면을 먹고 측정한 혈당입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달려고 하고 있는 제 혈당치고는 굉장히 정상이죠. 그리고 이건 도미노 피자를 먹었을 때 제 혈당입니다. 밀가루다 보니 치고 올라가긴 하는데 만약 제가 두 번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마 250 이상 치솟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대표적으로 당뇨인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김밥 먹고 측정한 혈당. 각각 방법들이 다 살짝 다르니까요. 잘 봐주세요. 먼저 라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다른 트릭이 있지 않습니다. 식전에 무가당 두유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유 광고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당뇨인의 1차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고자 2차 분비가 시작되는 타이밍에 맞춰 식사를 하기 위해 10전 15분 정도에 두유 한 팩을 먹었고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라면을 먹기 시작할 때 정상인들처럼 1차 분비는 일어나지 않지만 두유가 먼저 촉발시킨 2차 분비로 인해 초반에 빠르게 상승한 혈당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딱 15분에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두유 타이밍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시는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농담이고요. 그래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먹는 양을 조절했습니다. 두유를 통해 인슐린을 미리 분비시킨다고 해도 양적으로 밀가루가 많아지면 당연히 혈당 250 이상 치솟습니다. 저는 탄수화물의 경우 아무리 맛있어도 양을 딱 절반만 먹습니다. 이건 저에게 맞는 수치고요. 식후 1시간 혈당을 측정하면서 제 몸에 맞는 수치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몸 상태에 따라 가장 높은 수치가 180이 안 되게 스스로 용량을 찾아보세요. 몇 번만 해놓으시면 양을 눈진장만 해도 그 뒤로는 매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도미노 피자. 원래 혈당 때문에 피자를 먹지 않은 지 오래됐는데 사랑하는 둘째 아들 생일이기도 하고 마침 한국과 바레인의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어서 포장을 하면 40% 할인해준다는 말에 그만 먹는데 너무 맛있어서 양 조절에 실패. 세 조각이나 먹어버렸습니다. 아차 싶어서 두 번째 무기 중 하나를 시전했는데요. 이미 들어와 버린 포도당을 어떻게 합니까? 흡수 속도가 빠른 밀가루를 감안하여 식사를 끝내고 20분 후에 바로 스쿼트를 시작했습니다. 먹은 음식을 감안하여 그냥 스쿼트를 하지 않고 보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스프릿 스쿼트를 15분. 근데 이게 하다 보니 너무 다리가 후들거려 나머지 15분은 계단 오르기를 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려다 실시간으로 허벅지로 빨려 들어가면서 밀가루 덩어리 피자를 먹은 것에 비하면 비교적 잘 방어했습니다. 이런 원리를 적용하여 만약 음식 조절에 실패할 경우는 격하게 하체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위험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한 경우는 가볍게 산책만 하셔도 1시간 혈당이 높아지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김밥은? 김밥은 대표적으로 당뇨 환자들에게 급격하게 혈당을 높이는 음식인데요. 김밥이 드시고 싶을 때 케토김밥 드시면 됩니다. 케토김밥은 바르다 김선생 같은 유명 김밥 체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밥 대신 달걀을 넣어 만든 김밥이기에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기를 요약하자면 자신의 몸에 맞는 양을 파악하고 그것만 먹되 만약 초과해서 많이 먹어버리면 먹은 혈당을 하체 운동을 통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항상 하던 말이죠. 참고로 두 번째 무기 이름은 천국의 계단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무기는 뭘까요? 바로 약입니다. 그냥 당뇨약 먹으면 혈당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오징어 약사 평소 하던 이야기는 다르죠? 아니요. 저는 시종일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뇨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제 목표는 당뇨약 안 먹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공유드려 한 명이라도 더 건강을 오래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의 경우 약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약의 가짓수가 늘어난 것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수없이 말씀드려왔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당뇨약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첫 번째 무기입니다. 단 당뇨약을 드신다고 먹고 싶은 거 다 드시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식후 1시간 혈당을 측정하면서 혈당이 치고 올라가지 않는 식사량을 찾아내고 그것을 지키고 관리를 꾸준히 하면 너무 많이 가지 않았을 경우 시간이 누적되다 보면 췌장 기능이 되살아나고 당뇨약 줄이거나 단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에 맞는 음식량을 찾아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약은 당뇨 합병증으로 가는 지름길이기에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은 당뇨 영양제 드세요. 당뇨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 영양제 드시면 혈당 조절 더 잘 됩니다. 단 혈당 조절 잘 된다고 음식 마음대로 드시는 것이 아니라 당뇨인이라 생각하고 식후 피크 혈당 180 넘어가지 않게 역시 음식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무기를 사용하시면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 달달한 음식 마음껏 드시는 정상 혈당인보다 더 건강한 몸을 갖게 되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상을 밝게 만들고 갑오징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설날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유료 광고 아니고요.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수익금이 아예 저에게 오지 않고 바로 소아당뇨인협회로 가도록 부탁해놨습니다. 그리고 판매된 만큼 제 돈을 더 얹어서 갑오징어 분들 이름으로 기부하도록 했으니 많이 참여하실수록 제가 가난해지는 희한한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라는 거니 오징어 약사 통장 마음껏 털어주십시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명절 선물로 드리거나 새해 기력을 올리기 좋은 것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고민을 좀 하다가 설 선물로 가장 잘 나가는 치명환이라는 보약을 준비했습니다. 치명이란 나부가 상처를 입으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분비하는 수지인데요. 만들어지는데 수백 수천 년이 걸리는 귀한 재료입니다. 이런 치명환에도 등급이 있어 품질 좋은 치명환을 알아보던 중에 마침 치명환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랜드와 인연이 나왔습니다.
침향 안에는 침향뿐 아니라 산삼이나 녹용 같은 약재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유효 성분 함량이 다른 곳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품질 차이를 줄이기 위해 특허받은 공정으로 소량 제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쉽게도 딱 100분까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부터 문의가 많았던 치명한 이벤트인데 좋은 제품으로 진행하려다 보니 100분밖에 모시지 못해 저도 참 아쉽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에 오딩.kr 클릭하셔서 이벤트 페이지 참고해주세요. 앞으로도 종종 이런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미만.